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이 아니라 아까 전에 찍었던 거 그게 계속 지금 이어서 릴레이로 찍고 있어요. 지금 필수굿을 바른 상태고요. 프리퍼레이션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아트를 해볼 건데 저는 뭐 색다른 아트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손님들한테 하는 거를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펄로 이제 일단 조금 섞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포인트 아트 브러쉬 2호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 2호를 이용해서 글리터 파우더를 올려볼게요. 조금 많은 데는 많고 다음에 색깔 또 다른 거 약간 연두색 섞어서 옆에서 나오는 것처럼 층층이 파우더가 얇아서 다 잘 붙기 때문에 브러쉬를 굳이 다 닦아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붙어지니까 이렇게 잘 붙어진다는 거는 밑에 있는 애들이랑 잘 섞인다는 얘기도 되면서 브러쉬에 있는 게 다 붙어져 나가기 때문에 굳이 닦지 않아도 브러쉬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 위에는 핑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잔존이 싫으신 분들은 지금 보면 약간의 잔존들이 큐티클 라인에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우리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털어주시면 돼요.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만 가쪽에 이렇게 털어주시면 아니면 표면을 이렇게 털어주셔도 되고요. 살짝만 털어주시면 이렇게 레인보우를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글리터 파우더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아무래도 빠르게 진짜 쉽게 손님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좋죠. 자, 요거는 저희 팔레트잖아요. 팔레트에 이용해서 틴트를 지금 담아놨거든요. 저는 틴트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노랑색 이용해서 위에다가 살짝 찍어주고 그러면 핑크 위에도 올라가고 은색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서로 다른 색깔을 내겠죠.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 닦아주고 연두색 이용해서 좀 시원해 보이는 걸로 만들려고요. 이거는 손에도 이렇게 해도 되고 발에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틴트를 살짝 올려주면 또 여러 가지 빛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다음 약간 상콤한 느낌 핑크도 살짝 중간중간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밑에 글리터 파우더의 색깔과 위에 틴트의 색깔이 조합이 되면서 되게 오묘하게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필름을 제가 지금 잘라놨거든요.
자른 필름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매듭이 져있는 벨트를 찬 듯한 느낌의 아트를 해보려고 해요. 베이직 실을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골드 지금 금방 이제 잘라놓은 필름들이에요. 그래서 퍼플 화이트 은색 이렇게 겹쳐지도록 많이 올려주세요. 쭉쭉 그냥 느낌대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많이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는 아니고 쳐줘도 되니까 색깔별로 올려주는데 이제 너무 두껍지 않도록 올려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자, 특히 이렇게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워지면 색깔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께를 조절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이 조금 얕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필름이 얇은 아이들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돼서 얇은 게 여러 가지 많을수록 훨씬 더 이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같이 올라가도 다 큐어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이만큼 올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쭉쭉쭉 눌러주세요. 자, 1인샵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핏램프를 이렇게 두시고 제가 핏램프를 들고 있어요.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입에다 물었다가 했기 때문에 가져다 주는 때 말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램프에 넣을게요. 그러니까 1인샵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심해서 이제 입에다가 물고 얘를 한번 갖다 대어주면 훨씬 더 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를 해주고 나서 꺼내면 어디? 아, 여기 퍼졌어. 뜯어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뜯겨져 나와요. 겹쳐져 있는 데는 이제 안 되고 안 겹쳐져 있는 곳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다 뜯어주시면 돼요. 되게 잘 일어나요. 여기 살에 묻은 거는 나중에 지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되게 잘 붙었거든요.
너무 얇아서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핀셋이 좋으면 잘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사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니퍼나 가위로 표면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건 얇은 애들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옆쪽을 보시면 사이드까지 깨끗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냥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램프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얘를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도 되게 이쁘니까 여기다가 또 얀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얘를 뭐 가운데만 아니면 큐티클 라인 쪽만 아니면 허리엣지 라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프렌치 같은 효과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용을 하셔도 훨씬 이쁘게 되시고 여기에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허니서클을 사용을 해서 넣으셔도 이쁘겠죠. 지금 앞전에 했던 아트랑 약간 일맥상통하긴 한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면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레이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큐어를 하고 금방 되니까 빼서 저희 탑 이용해서 진짜 금방 큐어 되죠? 진짜 빠르니까 그만큼 큐어 속도가 빠른 만큼 너무 이제 램프나 이런 데 가까이 가져가지지 마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렇게 하고 앞선 갈면 끝나요.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트 중에 하나라서 너무 괜찮죠? 앞전에 했던 것도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인스타에 사진을 꼭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옆선만 한번 이렇게 갈아주고 한번 닦아볼게요. 옆에 이제 묻었던 거 닦아주고 니퍼로 옆에 이렇게만 없애면 짠 하고 이렇게 이쁘죠? 이런 건 발에 해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색깔을 저보다 핑크를 더 많이 쓰시면 훨씬 더 핑크핑크해지고 또 저희 파란색도 있잖아요, 틴트가. 그래서 파란색이나 이런 걸 넣으시면은 또 되게 시원해 보이는 아트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